안녕하세요. 함께 수록 정답을 갖고 오시는 정답파 정구입니다. 자, 우리 홍구파 여러분들,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. 수능 100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덜컥하는 느낌이 생기겠죠. 아,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. 그리고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게딱 여름방학, 여름방학 이제 조금 지나면 바로 오는 거잖아.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를 거쳤을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 너무 더워서 많이들 지치고 지금 공부하기도 싫고 많이 컨디션이 다운돼 있을 그런 상태일 것 같아. 많이 슬럼프에도 빠지는 시기. 근데 덜컥 100일이라니. 근데 이 100일은 많은 시간일까요? 적은 시간일까요?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100일은 무조건 많은 시간이에요. 이게 세 달이 넘는 기간이야. 그 내신 대비할 때, 내신 대비할 때 중간고사, 기말고사 할 때. 정말 코앞에 닥치면 이상한 힘이 나오지 않니? 시험 다음 주래. 막 계속 놀다가도 다음 주 시험이야. 그럼 진짜 일주일, 뭐 하다못해 5일, 하다못해 3일이라도 열심히 하잖아. 그때는 정말 초인 같은 힘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렇게 바로 내신 한 3, 4일 전에 내가 집중했던 모습을 떠올려 봐. 그때 그 집중하는 힘으로 막 평소에는 그 암기하지 못하는 분량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량들도, 공부하지 못했던 분량들도 해내지 않았니? 어떻게든 하고 들어갔잖아. 근데 그 기간을 100일로 연장해 보세요. 정말 많은 걸할수 있지 않을까? 내가 현재 시점에서 갈수 있는 대학의 등급과 그 100일을 정말 내신 며칠 안 남았을 때그 기분으로 100일을 보냈을 때그 차이는 보내지 않아 본 사람은, 아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. 그 기간을 믿으세요. 100일을 정말 그렇게 내신 기간 며칠 안 남았을 그 기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세요. 힘들 거예요. 100일을 그렇게 보낸다? 힘들지. 진짜 힘들어. 근데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. 이 100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300일이 될수 있다. 그 기간이. 그럼 정신이 바짝 들 거야. 물론, 격려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채찍질도 좀 해주고 싶어요. 이 100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 기간은 몇 배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 몇 배의 기간으로. 100일이 300일로 늘어날 수 있어. 그건 막아야지. 그럼 이 100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세요.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찌됐건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는 후회가 남지 근데 이 기간을 정말 그냥 뭐 100일, 뭐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보내면 결과는 좋지 않을 거예요. 이 100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세요. 밤에 그냥 머리를 침대에 딱 댔을 때 그냥 발이 기절할 정도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. 이 100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기 바래요.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보냈냐는 내 과거를 바꿀 순 없어요. 내가 오늘 보낸 오늘이 과거를 바꿀 순 없어. 근데 어떻게 오늘을 보냈냐는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. 남은 100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.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한 시간으로. 100일은 긴 기간이에요. 긴 기간이에요.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. 현재 내 성적을 완전히 올릴 수 있는 충분히 많은 기간이니까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후회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100일을 정말 알차고 내가 후회가 하나도 안 나는 시간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보내서 수능 끝나고 우리 같이 웃으면서 후기로 만났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홍구파 여러분들, 남은 기간 100일 힘내시고, 끝까지 선생님이 같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, 우리 잘 달려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수능 100일,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, 홍구파 여러분들, 다 같이 화이팅!